한국조선해양이 조선용 호판 가격 인상 충격에 2분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7,973억 원, 영업 손실 8,97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선박 건조 물량 증가로 전분기 대비 3.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올 들어 수주량 증가 및 선가 상승에도 급격한 강제가 인상 전망에 따라 조선 부문에서 8,960억 원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선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선사들이 하반기에 있을 후판가 상승분을 2분기 충당금으로 쌓아서 부실을 일거에 털어버리는 빅배스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도 적자 기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